먼저 이제 오늘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지중해 지역원 그리고 지중해 지역원 원장님 이하 여러 참여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는 아킬라 신화와 니벨룽겐의 역사성입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읽겠습니다. 아킬라 신화와 니벨룽겐의 역사성 들어가는 말. 아틸라는 406년경 판노니아 대평원에서 훈족의 문주크 둘째 아들로 태어나 전 유럽을 제패한 뒤 453년 불의의 죽음으로 사라진 세계사적 영웅이다. 훈족은 백의사님, 예, 지금 저기 그 자료가 안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뜨게 하는 얼굴만 방법 나오고. 있어요? 예,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이. 화면 공유를 예. 네, 기술지원 담당 박성식입니다. 네. 그 화면 밑에 보시면 네. 초록색 색깔의 화면 공유라고 버튼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그거를 눌러 띄워줄 때. 여기서는 못 띄워드려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예, 띄웁니까? 네, 뜹니다. 예, 네, 그리고 떴습니다. 이제 예. 네,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발표하시면 됩니다. 네. 그 훈족은 370년경 기마 유목족의 민첩성과 용맹성으로 아조프에 출연하여 로마 제국의 국경을 침입하였고, 제국 라임 내에서 용병으로 생존 근거를 확보하여 460년대까지 대유목 제국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는 만주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8,000km에 달하는 유라시아 대평원 지대를 말한다. 아틸라는 434년 블레다와 이중왕으로 사산 제국과 비잔틴을 공격하고 판노니아 세 거지의 배후를 확보하여 중앙 및 동유럽을 장악하였다. 445년 블레다가 사망하면서 1인 통치자로 등극한 아틸라는 1,500km 작전 반경에서 훈족, 사르마트족, 알랭족, 게피르족, 동고트족 등 혼성군단을 편사하여 로마 제국을 점령하였다. 그는 451년 라인강 유역의 갈리아 정벌로 오를량 샬롱 전투에 나섰고, 이듬해 롬바르디아 정벌에 나섰다가 판노니아로 회귀한 뒤에 453년 불의의 사건으로 죽는다. 니벨룽겐 노래는 아에티우스와 훈회에서 432년 멸망한 독일 보름스 부르금트 왕국과 라인강의 하류 지그프리트의 나라의 보물, 그리고 아틸라와 그의 가신들에 관한 영웅들의 이야기다. 니벨룽겐 신화는 뮌헨 황실의 노이슈반슈타인성이나 왕궁 벽화, 바티칸의 라파엘로 벽화나 알가르디의 조각 작품으로 재현되었고, 헤르더, 니체, 바그너 등 작가들은 독일 민족 정신을 고양시키는 영웅소사시로 평가하였다. 니벨룽겐 신화가 아틸라의 오도아케르, 테오도리크가 통치한 522년 이탈리아 왕국까지 반영한다면 신라의 마림간 시대의 천마총이나 황남대성의 고고학적 물질 문화는 소로마 제국의 역사와 신화를 문화예술로 투영한다. 로마 사과와 고투족 사가들은 야만족에 대한 문명 우위의 관점에서 아틸라와 훈족의 나라는 없어져야 할 역사였다면, 니벨룽겐 노래는 역사적 사실을 신화 형식으로 전환했다. 신라 고문의 로망글라스나 계림보금, 목걸이, 팔찌 등의 물질 문화에는 유럽 훈족의 물질 문화적 유물과 친연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아틸라와 훈의 나라와의 신화에 역사적 해석이 가능한 유의미한 상상력과 정신력 요소로 존재한다. 서로마 제국의 절반과 아틸라와 아에티오스는 서로마 제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결혼 지참금과 여자 문제에 관한 절체절명의 맞대결을 벌였다. 서로마 황제 호노리우스가 408년 동로마 황제 알카르디우스 형님 전하의 사망으로 스틸리코 장군을 정치적 음모에 연루시켜 살해하자 이탈리아로 진국한 서고스 알라리히는 410년 8월 24일 로마의 성문을 열어젖히고 3일 동안 마음껏 약탈한다. 이때 호노리우스의 이백 여동생 갈라 플라키디아는 서고스에게 끌려가 서고스의 족장 알타 울프와 강제로 결혼한다. 콘스탄티누스 장군은 브리튼의 콘스탄틴 3세의 반역을 진압하고 416년 서고스를 압박함으로 발리아로부터 플라티카를 돌려받아 그녀와 결혼하였다. 플라키디아는 유스타 그라타 호노리아와
발렌티아누스 3세를 낳았고 남편 콘스탄티누스는 421년 2월 공동황제로 임명되었지만 곧 죽었다. 432년 허노리우스가 죽자 서로마 제국의 참칭황제로는 요하네스는 테오도스 2세로부터 도로마 제국 황제의 승인 문제에 직면하여 아에티우스를 통하여 후대의 원병을 요청한다. 동로마 제국의 플라키디아의 자녀와 함께 아킬레이 오는 동안 아에티우스도 훈족의 수장으로도 돌아왔지만 때를 시기한 요한에서는 붙잡혀 처형된다. 발렌티아누스 3세가 5세의 황위로 즉위하자 습정에 오른 플라키디아는 아에티우스를 좌천시키고 보니파큐스를 중용한다. 아에티우스는 라벤나 전투에서 보니파큐스를 창으로 던져 찔러 죽게 만들고 훈으로 도망쳤다가 돌아와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그의 아내 고투족 귀족 딸 플라기아와 결혼한다. 아에티우스는 무르군토의 군다하르가 로마의 변방도시 티리오를 중심으로 하는 벨기카 프리마를 공격하자 436년 훈의 병력과 더불어 군다하르를 공격하였고 437년 무르군토 전 민족을 몰살시킨다. 무르군토 전쟁으로 루길라가 죽자 블레드와 공동왕위를 승리한 아틸라는 440년 발칸반도로 진주하여 아르메니아를 침략한 사산제국을 견제하며 마르구스, 세르비아의 불가리아 일대의 이시아 지방, 베오그라드, 스렘스카미스트로비차를 점령하였다. 테오도스 2세는 시칠리아에서 군단을 소환하여 반격하지만 블레다와 아틸라는 443년 공격 재개로 불가리아 비딘 근처의 라티아라, 세르비아의 리슈를 점령하고 나사바강을 따라 소피아, 보디프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80km 떨어진 키르클라렐리까지 점령한다. 아틸라가 콘스탄티노플 외곽까지 들어오자 테오도스 2세는 아틸라에게 700kg 금과 2000kg 금 조공과 망명포로를 반환하겠다는 조건으로 평화를 유지한다. 그는 이 전쟁으로 수많은 트라키아의 금세공 장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받아들여 판노니아 분지에서 정착 유목민 경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445년 블레다가 죽자 1인 통치자로 등장한 아틸라는 447년 동로마 제국 속지 다키아 리펜시스 비트강이 있는 불가리아 우투스 전투에서 보병과 기병 분단장 아르네기 쿨루스를 물리치고 바르나 지역을 흑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점령하였다. 아틸라는 이 전투를 발판으로 발칸반도 깊숙이 들어가 그리스 테르몰리 필레를 반환 쪽으로 지중해 연안을 낀 일리리쿰, 에게해와 흑해를 걸친 트라키아 모이시아 그리고 소스키티아 지방을 장악했다. 소스키티아 지방은 바로 여기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부분 그 여기 좀 잘라는데 좀 읽겠습니다. 이로써 유럽은 아틸라의 말굽의 번개가 티끌에 불과하며 전 유럽을 석권하였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소로마 대국의 허노리아는 궁정 스캔들로 유배 상태에 처하면서 449년 남동생인 발렌티누스 3세와 공동항의 지휘의 복권을 위하여 원래 있었는데 복권을 위해 아틸라에게 편지 한 개 반지를 보낸다. 아틸라는 이 편지를 청원으로 해석하고 결혼 지참금으로 소로마 제국 절반을 요구하고 구청하였고 451년 살롱 전투에 나섰고 1년 후에 롬바르디아를 진격하였다가 퇴거하였고 이듬해 게르만 공주 일리코와 결혼식을 올렸는데 과음으로 다음날 아침에 코피를 흘리고 사망하였다. 바로 밑에 슬라이드는 이제 그 훈족이 1차, 2차, 3차, 4차 이 서천을 통해 가지고 이 아랄호와 말하슈호 사이에 사르다리아 강 이쪽에 이제 세거하면서 이게 그 볼가 강을 건너고 돈강을 건너고 아조프해 출연하여 드네스트르 강 이제 그 드네스트르 강하고 도나우를 따서 주로 지금 언제 세계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부근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세거한 걸로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이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틸라 궁정. 아틸라 사후 훈제국은 혈연관계로 얽힌 지배층의 내부 권력투쟁으로 게르만 봉신 체계가 붕괴되고 아틸라의 장자 엘락과 차남 댕기지치가 죽으면서 460년대에 멸망한다. 그러나 김현진은 아틸라의 막내 아들 에르나크 휘하의 훈두는 쿠르리구르족 우티구르의 훈족 불가르족이 되었다고 보았다. 반면에 소로마 제국은 476년에 로물루스 황제의 실각으로 멸망하지만 오도아케르와 테오드리크는 여전히 혈연적으로 훈족 계열의 인물로 논란이 많습니다. 이탈리아 왕국 체계를 승계했다. 동로마 제국 역사가 프리스쿠스는 이 사람이 유일하게
아틸라를 본 사람이 449년 비잔틴 사절단에 동의하여 아틸라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 후노이 궁정 부근에 뜻밖의 서로마인을 회유했다는 사실을 지정하므로 아틸라 궁정 연회장으로 에르나크가 장차 훈족을 구할 묵시적 예언을 받았던 점을 기록하므로 향후 일어날 서로마 제국의 사건을 암시하였다. 이들은 로마누스, 로물루스, 콘스탄티우스, 타툴루스 등으로 콘스탄티누스는 아에티우스가 보낸 밀사이고 타툴루스의 아들 오레스테스는 로물루스 백작과의 딸과 결혼하였다. 타툴루스와 로물루스가 사돈지간인 가운데 오레테스의 아들이 나중에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가 되었다. 서로마 황제 사절단의 메시지는 아틸라와 호노리스의 커넥션을 바라지 않다는 것이었다. 오르테스의 친척, 친구, 지인들로 구성된 서로마인들의 연대에서 아틸라의 군위병 직속 부관인 에데코의 아들 오도아케르는 로몰루스를 황위에서 끌어내렸다. 오도아케르와 테로드리크는 혈통적으로 훈족과 연관을 가진 자들로 이탈리아 왕국 체계를 존속시켰다. 테오드리크는 도나우를 떠나 이탈리아로 이주했던 테오도미르의 아들로 일종의 훈이었다. 이탈리아 왕국까지 이어진 아틸라와 그의 나라는 신라의 마리칸 시대 물질 문명의 고고학적 흔적을 남겼다. 훈이 블라미르 휘하여 볼가강을 건너던 기원 후 470년경은 이에 뇌물 마리칸 아틸라와 아에티우스가 각축하던 시기는 눌지 마리칸, 서로마 멸망 시기는 자비 마리칸, 오도아케르가 소지 마리칸, 테오드리크는 지승 마리칸 시기였다. 프리스쿠스는 아틸라를 딱 벌어진 가슴, 큰 머리, 조그만한 눈, 조그만한 눈이 하지만 사실 가느다란 눈 이런 식의 가느다란 턱수염, 납작하지만 곧 납작하지는 않고 가무잡잡한 피부를 지닌 자로 묘사했다. 그는 그리스 교양인의 관점에서 백인과 비교되는 몽골라이드 인종적 특징을 아주 흉측한 색깔로 비화했다. 훈족이 처음 아조브 해안에 출현하자 동고수족 왕 에마나리 휘가 이들의 유력 앞에서 110세의 나이로 자살했을 때 암마니우스는 이들을 익히지 않는 날고기를 먹는 기마 야만족이며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며 짐승에 가까운 자연적 공격력으로 로마 국경을 침범했다고 보고한다. 아틸라 사후 이거 조금 전에 읽은 것 같습니다. 예. 동로마 역사가 프리스쿠스는 449년 이것도 읽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약간 좀 잠깐 여기서 이제 아틸라 궁정에서 있던 그림을 이렇게 했는데 되게 이제 다들 이게 그 아틸라 사후에 1000년이 지나거나 혹은 거의 1700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 아틸라의 그 얼굴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잠깐 여기 소개한 것은 여기 이제 라파엘로의 레오 황제 레오 그 교황과 만나던 모습을 그린 모습에 아틸라의 이 부분이 여기 있고 이 부분이 얼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아틸라의 모습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틸라의 모습을 그래도 가장 잘 가까이 그린 게 이제 19세기 말에 이건 또 청나라 사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 아틸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동전으로 이게 추가가 됐는데 이쪽에 아프랍시아 그 궁정에 나타나는 고구려인 사람들의 그 얼굴들 그리고 이제 양반 그림이 있죠. 그래서 양나라 때 그림 신라 사람 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아틸라로 이게 저로서는 이게 추측이 됩니다. 아틸라의 그 모습의 형태로 추측이 됩니다. 니벨룽은 신화 니벨룽의 리드는 라인강 유역의 부르군트 왕국을 중심으로 아틸라가 등장하는 게르만 왕국의 신화적 서사시다. 여기서 명백한 연결은 아틸라는 에첼로 나옵니다. 크리미힐드와 결혼해가지고 그녀의 복수를 위한 배후가 됩니다. 크리미힐드는 453년 이탈리아 왕정에서 세관한 다음 결혼식 뒤풀이 끝에 코피를 흘리며 살망할 때 있었던 일디코이다. 니벨룽은 벽화의 디트리히 폰 베르는 베르나 출신의 테오드리크를 의미하지만 아에티우스의 역할을 담당하는 하견이기도 하다. 아에티우스는 알라리히의 궁정과 후노이 궁정의 인질로 훈과 아틸라와 아에티우스는 이게 맞교환이 된 인질이었습니다. 질자였습니다. 443년 불군투 유민을 스위스 겐프 호수 인근으로 이주시켰는데 그 때문에 알라리히의 궁정에 로마 점령에서 약탈당한 보물의 행방 비밀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후노이 나라가 비잔티노로부터 엄금 때문에 라틴어 서사시 발라리우스는 아퀴땡의 왕
아들 발타리우스도 훈의 인질에 있다가 아틸라 궁정에서 금을 가지고 도망쳐 나왔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니멜루겔 리드는 자아가로서 게르만 영웅들을 영웅으로 취급했던 반면 아틸라 훈이라는 다른 민족보다도 이제 영웅이라 하지 않고 그냥 강했다. 왕국보다 강했다는 사실만 전하고 있다. 브루군트는 유럽 전면전의 살롱 전투에서 훈족 군사가 양 전선의 중심으로 포진하는 가운데 양편 모두의 참여함으로 민족의 비극적 운명을 안고 갔고 마찬가지 의미에서 가장 약했던 신라 역시 고구려 백제 사이에서 브루군트와 같은 민족적 운명을 짊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황남대청의 물질문화. 황남대청의 41cm 인면상관 유리구슬 목걸이의 재질은 영국 랭턴이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생산품이라 보고한 바 있으며 요시미즈 스네오는 구슬 목걸이에 투영된 인물을 로마 황제의 한 명 그리고 게르만 황금 보금은 트라키아 사절이 신라까지 왔거나 신라 사절이 트라키아에서 가져갔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정호는 아틸라가 신라에 선물하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굳이 이 가설에 근거한다면 게림 보금은 눌지 마리칸 시기에 신라로 들어왔고 인면 목걸이에 등장하는 배기는 아에티우스의 개연성이 높다. 게림보금의 흑만호 상감은 2016년 부다페스트 6km 떨어진 테르키 지방에서 발굴된 훈족의 세거지의 테르키 유물의 상감 기법과 비슷하고 인면구슬 목걸이에 등장하는 백인의 빨간 입술의 의미의 형태학적 골상과 로마 황제의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 훈내 왔다 갔다 한 아틸라와 겨루던 아에티우스의 얼굴에 가깝다. 게림보금은 길이 36.8cm 폭 9.0cm의 9가지 대상의 합금이요. 평균 금속은 금 70%, 은 20%, 동 1%입니다. 0.1%. 보금 장식은 X선 형광 분석법에 의하면 이류와 성류석에 구성된 홍만호와 휘청석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원 원형과 타원형은 유리이고 삼태극 문양과 나뭇잎 무늬는 성류석으로 2크렛 정도의 로돌라이트 보석을 가성 강하게 만들었으며 일부는 해소나이트도 포함된다. 보금 금속화는 금실을 붙이는 세 선과 금 알갱이를 붙이는 세 립 기법으로 땜질하였는데 이는 금과 은의 합금 재료를 사용해서 접합한 누금 세공 금납법을 따른 것이다. 보금이 트라키아 이런 장애들이 많습니다. 보금의 금판, 금실, 금 알갱이 성분은 금 은구리 합금으로 평균 조성은 금 78%, 은 17%, 그리고 유리 구리 3% 합류하고 금실은 79, 은 17, 동 3, 금 알갱이는 대종석 크기에 77%, 18%, 동 4% 이렇게 구성된 것이 출토됩니다. 그 테르키 지역에서 출토된 여러 유물에는 금을 중심으로 은이 3%, 6% 사이, 그동은 1%, 2%에 달하는 합금 구성을 보이는 칠보허리띠를 비롯하여 여러 등급의 금 합금이 있다. 동을 8% 이상 포함하고 동은 6% 이상 포함하고 리벳은 은은 8% 이상 동은 9% 이상은 누금 기법에 보다 단단한 합금을 위해서는 마구 종류에 적용된 은이 15% 동이 12% 합금이 있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게림보금에 가까운 거고 트라키아 장인이 게림보금을 제작하였다면 카자흐스탄의 보르보의 보금에는 없는 삼태극 문양은 아틸라와 훈의 나라의 문화적 고유성이 고대 한국인의 삼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연관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결론, 안 읽은 부분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읽겠습니다. 결론, 중앙아시아 바이칼에서 흑해에서 한반도의 경주까지 끝자락이 이뤄진 무지개의 반달 모양띠는 동서의 문화 형이상학적 고원 지대이다. 이건 저 비단길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훈의 훈은 오랑캐이고 음은 흉, 노의 훈은 종, 하에는 음은 노이다. 훈은 고구려로 땅 국가이며 노는 큰 손으로 여자를 잡은 모습으로 빼앗아 온 전쟁포로이다. 흉노는 기원전 457년에 시작하여 기원 후 349년 사사서천에 이르면서 볼가강을 건너고 아조프에서 돈강과 드네스트르강을 넘어 도나우강을 따라 판노니아 대평원에 정착한 훈족이며 이들이 달려간 지리적 예언과 유연성은 그 유연성의 지리적 비에 고대 한국인은 강하게 혈연적으로 묶여 있다.
왕망의 신나라 기원 신나라가 기원 후 23년 망할 때 흉노의 투후였던 김일제 무리가 김씨들 예. 한반도의 신라로 이동하였다면 광무제 건무 18년 기원 후 42년 신라 김해 가야 건국 시기와도 가까우며 이는 신라의 김씨 왕가는 흉노와는 혈연적 종족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는 점을 시사한다. 니벨륭은 신화에서 누미나는 인간 형태로 나타난 인격적 본질이며 비인격적 힘이다. 신화에서는 아무거나 이게 신들이 다 할 수 있는. 근데 고고학적 물질 문화에는 문화에서 신비적인 조상들의 행위는 누미나의 나타남으로 드러난 누미나의 나타남은 나타남은 드러난 본질의 표현이고 누미오제는 체험 가능한 가치들이 일로 보고 있어. 이랬을 때 잃어버린 야인간 보물이나 게이림 보검이나 인면상감 구슬 목걸이와 같은 고고학적 물질 문화는 누미나의 나타남으로 해석된다. 그들의 나타남에는 체험 가능한 가치로서 신화와 역사가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꼭 역사로만 보는 게 아니고 역사 밖에서 보는 이런 진화론도 있고 과학적인 사관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신화와 역사는 교차가 되어 있고 니벨륭은 자아가는 구존의 기차는 전설과 같은 사건의 역사적 뿌리를 설명한 반면 신화는 역사적으로 생각된 이전 시간에 지나갔고 여전히 작용하는 것을 설명한다. 아틸라와 후노이 나라의 역사는 브루군트와 지그프리트 나라의 신화이고 후자의 역사는 전자의 신화이다. 부르군트와 지그프리드 나라의 신화는 아틸라 후노이 나라의 반쯤의 역사였다. 게림 보검이나 인면상감 구슬목걸이의 물질 문화는 아틸라와 후노이 나라의 역사와 신화를 문화적 상징 형식으로 투영하여 보여준다. 감사합니다.